사건은 하웨이가 지난달 29일 신제품 메이트 60프로를 공시 출시하면서 발단했습니다. 하웨이는 어떤 프로세서가 쓰였고 몇 세대 이동통신에 사용 가능한지 등 핵심 특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스마트폰에 들어간 7나노 반도체를 자력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기술 없이 자체 기술로 이 정도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메이트 60프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최신 D램 반도체가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가 중국의 군사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며 철저하게 반도체 기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제재 이후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화웨이가 우회 수입으로 SK하이닉스 D램 칩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목숨 건 중국, 임신부를 동원한 밀수까지 하고 있다네요. 먼저 중국은 인도나 대만, 싱가포르 등 가까운 국가에 별도 법인을 세우고 이곳을 해외 반도체 우회 수입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AI 개발에 필수로 들어가는 미국 엔비디아의 GPU를 수입하고 있죠. 서류상으로는 직접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적발도 어렵습니다. 중국은 밀수의 임산부까지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난해 12월, 한 중국 여성은 임신부로 위장한 채 200개가 넘는 인텔 CPU를 뱃속에 넣고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로 건너가려다 붙잡혔습니다. 과거 베트남 국경에서 희귀 야생동물, 광물 등을 밀매하던 전문 조직들이 최근엔 큰 돈을 벌기 위해 반도체를 밀수하고 있기도 하죠. 반도체 운반을 위해 군사작전 버금가는 일도 벌이는데요. 레이더 포착을 피하기 위해 저공비행 드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우회 수입과 클라우드를 통한 AI 칩 서버 접근의 대중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미 정부로부터 자사 GPU 칩인 A100H100을 중국뿐 아니라 중동 일부 국가에도 수출하려면 별도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중국이 미국 기술을 대체하려는 노력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달러가 아니라 인재를 비축하고 있다는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발언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런정페이의 인기도 치솟으면서 런정페이가 미국에 납치된다는 루머가 돌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이 루머는 헛소문이었죠. 과연 화웨이 창업자가 얘기한 인재는 어디에 있을까요?